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뿐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밀어가. 우린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 힘, 오늘은 문화에서 느껴보실까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도자기 잔이구나. 이렇게 예. 또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하는.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지산 이종룬 선생님의 30년 외길 인생을 담은 토원이란 주제하에 하는 그런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전시, 선생님의 많은 기와 사랑이 담긴 그런 여러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도롬뇨에 다시 이전 개관 기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한 느낌 딱 느낌 오죠. 난 처음에 패션 디자이너인 줄 알았어요. 와, 이종룬 작가님 이번 전시회 이름이 빛은 동방에서란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빛은 동방에서를 만약 영어로 한다면 Dream from the East, 하나의 꿈 이야기입니다. Dream from the East? 예. From the East? 예. 아. East는 우리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예술 문화가 전 세계에 같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꿈,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럼 이 작품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토성 같기도 하고 진짜 예, 우주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은 제목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정확하게 짚었네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드는 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 항아리 기법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붙여서 하나의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달 항아리가 백자 달 항아리가 모든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제주 이 전시회를 기점으로 해서 토원으로서 이 달 항아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도자사에서 처음 있는 토원 달 항아리입니다. 대형 박물관에서라든지 네. 다양한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전시도 많이 여시고. 네. 굉장히 장난감 같이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네. 조금 피카소 느낌도 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오방세 집에서 만들었던 조각보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약간 비구상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근데 요거는 어디 쓰이는 거죠? 여기 모양이 요거는 사실 뭐 이렇게 술병도 아니고 아니면 꽃병이에요. 술병이 여기 다 부어버릴 거. 아,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갔다 오다가 들꽃이 예쁘거나 정원의 꽃이 예쁠 때는 한 송이 꼽아 놓으면 너무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야. 작가님 진짜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저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요. 이번에 두 분의 전시회라는데 한 번은 해외전 한 번은 국내전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2월 네. 8일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떤 토원의 어떤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뭐야?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Yeah.
반지를. 반지 선물 받았어요. 줄래? 저 안 끼고 왔어요. 아 진짜 나 결혼해 줄 사람 없나? 좀 오세요. 누구 찾아 좀 찾아주세요. 좀 오세요. 이 차가 잠깐 이번에요.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하고 정신을 잃으셔가지고. 금속 공예전이잖아요. 모든 게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서 주제를 인연으로 정했고요. 작업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용성에 좀 주안점을 네. 둬요. 보니까 바로 실용적인 이 제품들이 눈앞에 보이네요. 저는 오늘 사실 올 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여러분 그 믹스커피 아시죠?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본 출근하셔서 퇴근하실 때까지 13잔을 마신다는 그 믹스커피 바로 그 탔을 때 네, 저는 머틀러. 머틀러. 너무너무 실용적이에요. 사실 너무 고급스러워요. 현무암 진짜 이거 딱 금속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 스쿱이잖아 스쿱. 네. 진짜 너무 아이디어죠. 너무 아이디어. 진짜 아이스크림 집에서 이렇게 탁 하면 너무 모양도 예쁘잖아요. 이게 스타일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 얼마 정도예요, 근데? 가격을 지금 말해야 돼. 아니 요즘에 커피 배운 게 너무 느껴져요. 진짜 드리퍼네요, 드리퍼. 기름 이게 거름망에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원두 촥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갈아가지고 드립 갈아가지고 이것도 얼마인가요? 여기 다 가격을 물어보세요 지금.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아, 사러 왔죠. 지금 너무 사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금속이다 보니까 또 이제 금속 중에서도 동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죠? 강도가 좀 떨어져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스테인리스보다. 네.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죠. 찌그러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찌그러지거나 그 다음에 변색되거나 착색되거나 이런 것들까지가 작품의 완성이라고 봐요. 거기가 완성이구나. 거기가 예술이구나. 소비자가 작품을 완성시키는 거지 제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죠. 제 생각에 그래요. 작품은 팔리지 않고 저한테 있으면 그건 작품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작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소비자에게까지 가서 네. 그들의 인생의 흔적까지 남겨야지 네. 그것만이 완성이다. 그것이 그렇죠. 완성이다. 그렇죠. 방송 원래 이런 건가요? 술잔을 워낙 많이 만드셔가지고 딱 봐도 너무 좋아요. 방송 원래 이런 건가요?